지난해 국내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택배 산업은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. 한국통화물류협회는 지난해 국내 택배 시장 실적을 발표했습니다. 협회 추산 지난해 택배 물량은 20억 4,660만 개로 전년 대비 12.7% 증가했습니다. 경제활동인구 1인당 연 75.7이 이용한 셈입니다. 하지만 택배 평균 단가는 2,318원으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. 협회 측은 택배 물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과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. 한편 CJ대한통운 등 상위 5개 택배기업의 취급 물량은 전체 택배시장의 83.3%를 차지했습니다. KSG 뉴스 배종환입니다.